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그 기쁨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암벽을 등반하는 사람은 오직 그 로프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바위를 타고 오릅니다.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위험은 더 커지고 기운은 점점 빠집니다. 지치고 힘이 들어서 실수를 하게 되면 아차하는 순간 큰 사고를 당하게 되죠. 우리가 열정적으로 신앙 생활을 하다가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은 마치 암벽을 오르던 사람이 손이나 발을 헛디디거나 잡고 있던 손에 힘이 빠져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암벽을 타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올라갈 위를 쳐다보는 것이라고 하죠. 그러면 두려움과 공포로 힘들어 지치는 대신에 더욱 목표가 가까워지고 정상에 다가가게 된다는 겁니다. 암벽 등반을 하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자신도 아래를 보면 현기증이 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로지 위만 쳐다본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현기증이 납니다. 그러나 오직 위를 바라볼 때, 즉 하느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가야 할 길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새로운 힘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명예나 자격과 재물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하느님은 지금 자녀들인 우리의 마음이 당신을 향해 간절하기를 바라십니다. 세상보다 하느님을 먼저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간절히 원하고 사랑하시죠.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만이 하느님의 구원과 사랑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기쁘게 그분을 찬미합시다. 아멘. 주의 사랑, 주의 평화 내 마음속에 흘러넘치도록. 언제나 어디서나 기쁘게 주님을 노래 불러요. 주님의 크신 사랑 느끼며 다 함께 노래 불러요. 주님 찬양할 때 모두가 하나 되리.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사랑, 주의 속에 흘러넘치도록. 주님을 향해 가는 마음으로 감사의 찬양 드리세. 늘 크신 주의 사랑 놀라워 나 항상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할 때 모두가 하나 되리.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사랑, 주의 사랑.